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시장이 좀 조정을 했죠. 종목을 한번 같이 시장 상황 한번 투자 집계를 보고 그다음 시장 보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보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매매 종합을 보면 대체적으로 3월 5일이죠. 예, 개인들은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금융 투자는 예외적으로 매수에 가담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좀 올라갔다가 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우려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지상도 예 역시 반도체의 D램 반도체와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전부 끌어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예 그죠? 또 얼마나 내려왔나요? 예. 지금 5일 연속 일주일 동안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실적이 분열할 거라 아마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섣불리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렇든 어쨌든 경기가 상당히 반도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월달 수출 우리나라 실적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 부진했냐면 예. 지금 부진한 수출 경기에서 반도체가 24.8% 정도의 그 감소했고 지금 금융위기 당시에 2009년에 26.2%로 감소했는데 비해서 지금 수출 경기에서 반도체가 24.8%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2월 수출이 마이너스 11.1% 정도 부진했다. 또 아울러 중국과의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결국 타격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아직도 제대로 된 정책을 쓰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 대북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부와 간의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자료 제출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일단 비핵화에 대한 저기는 무너졌죠. 자, 그래서 오늘도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 대신 북에 대한 선물을 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을 중지시켜버렸죠. 예. 아마 당분간이 아니라 아직은 완전히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만 하겠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이제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이 베트남 정부나 또는 중국 정부처럼 그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회주의 정책을 치더라도 변함이 없는데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음대로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평양이라든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성공단이 열리고 또는 금강산이 열리더라도 한계가 있다. 또 원산에 대한 명사심리해수욕장과 카지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도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통행의 제한이 있어서 완전 개방이고 우리나라가 희망에 부푸는 일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합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철도를 협력해서 그것을 만약에 개통을 했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러면 북한이 투자 유치를 한다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기업이 투자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늘 북한 테마에 대해서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 이번에 좀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테마로 보지 말고 예, 기업이 실적이 괜찮은 기업은 테마가 사라지도록 걱정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다가 예, 테마까지 같이 갔으면 더 좋았다. 이렇게 매수하라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해드렸습니다. 뭐 우리 유리원들도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마 종목이 조정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한창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광 IR도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서 상당히 조금은 좀 예,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갔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냐가 더 중요하죠. 물론 뭐 저는 뭐 개성공단에 해당되는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매수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또 신원이라든지 실적이 좀 부진해서 저는 오히려 매수를 안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전기차나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 업종들이 조정하면서 굉장히 같은 예, 부품주들도 좀 조정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5일 연속 하락했죠.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수소차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줬죠. 이틀째 연속 반등을 하면서 뭔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뉴로스라든지 또 일진다이어라든지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EM코리아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반등해주면서 좀더 반등할 것으로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라든지 그다음에 JNK 히터. 자,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지난번에 뭐 40대가 나왔느니 어쩌니 42대인가요? 그러면서 버스가 두 대까지 포함해서 생산 라인을 늘려가고 있다. 따라서 1분기부터는 수소차에 대한 부품 공장, 부품 회사들이 조금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가고 있는데 오늘은 바이오 종목은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제약주는 또 예, 오늘 시장이 떨어지면서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다나와를 지금 예, 250%가 넘어서 지금은 거의 300%의 수익을 내면서도 아직도 매도 사인 없이 오늘 신고가를 냈고요. 옷장사 중에서도 제가 필라코리아를 아직도 매도 없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필라코리아 여기도 신고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이것뿐만 아니라 네. 신세계인터 역시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내면서 신고가를 가고요. 네, 이런 종목들을 유료회원들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팔지 않고 갖는 상황을 실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잠깐 동안 또 중국 수혜주가 화장품주가 강하게 나갔지만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예,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추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바이오 종목 역시도 예, 가는 종목은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바이오 종목을 사시려면 기술 수출 정도는 하는 종목을 예,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 수출하는 종목 정도는 가져가야 최소한도 R&D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든 자산 처리하든 것을 비용 처리하더라도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돼 있는 것이 없고 예, 임상만 한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월 3월 달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으로 전환되는 거. 지난번에 차바이텍 역시 제가 관리 종목을 벗어난다고 적자 1년 동안 흑자 전환하면서 차바이오텍이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면 그죠? 수익은 더 커질 확률이 높고요. 아직도 예전 고점 돌파 직전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인다. 좀더 횡보했다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 옆으로 횡보하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자, 이미 여기서 매수한 사람, 우리 유리원도 여기서 매수했다가 올라갔다가 팔질 못하고 있던 사람들, 욕심내서 팔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냐. 자, 떨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또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돈을 또다시 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매수한다면 더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강력하게 올라갈 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그 3월 말 되면 감사 보고서가 제출해야 되고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있죠. 그걸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은 12월 결산 기업들은 주로 12월 결산은 3월 말까지 관리 종 뭐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적정하다든지 한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죠? 이런 그 발표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상장 폐지나 관리 정보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던 기업들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그 하나씩 보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요건으로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의 1% 미달하는 기업.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조건은, 관리 종목 지정 후에 적자 시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잠식일 경우는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3일인가 15일가를 주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해결이 된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한정, 거절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래도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감사 의견이 적절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장 폐지가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업이 자기가 부실해서 부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보여주면 감사 의견은 적절하지만 적절을 판단해도 문제는 완전 자본 잠식이나 관리 종목 지정 후에 또다시 적자가 나왔을 때는 제대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서 감사 의견 적전을 받더라도 상장 폐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은 기억에서 멈추면 안 되십니다. 또 불성실 공시가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시도 실질 심사를 받아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자본 관리 종목 지정이 우려가 됐던 것은 최근에 무슨 기회냐면 ELK 이것이 보면 최근 사업 3 사업년도 중이 사업년도 자기 자본 50%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영업 사업이 손실을 알리고 있고요. 이제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실자 심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IMTEC, S마크, PNTEL, 코디, 윤테크 이런 종목들이 바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다. 한번 뭐를 하나 볼까요? PNTEL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기업이 주가 차트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못 나고 그다음에 유보율도 까먹었다는 건 뭐죠? 예, 자본잠식이 전액 자본잠식이 됐는지는 추가로 보시면 예,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얼마죠? 자본금이 153억인데 자본 총계가 51억이니까 최소한도 여기는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얼마요? 3대 1의 감자에다가 증자까지 해야 더군다나 267억의 당기순이 이렇게 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자본 잠식은 순식간에 해소되지 못해서 결국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50%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뭐죠? 자본금이 153억에 50%는 70억이 되는데 지금 51억입니다. 지금 언제까지요? 3분기까지. 그럼 4, 4분기는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적자가 났으면 어떻게 완전 자본잠식 되면 이런 속도로 그죠? 나가 250억 영업이익 적자가 난다면 순식간에 완전 자본직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자를 당하고 그런 것이 최근에 예, 어떤 기업이었냐면 한진중공업이었었죠. 한진중공업이 중공업이 5대1 감자를 당해서 여러분이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재무 분석 없는 투자는 역시 벤저민 그레엄도 투자하지 마라. 최소한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재무 분석은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입니다. 물론 차트는 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가 될진 몰라도 재무 분석을 안 하면 상장 폐지나 감자의 위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차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재무 분석 우량한 종목으로 매수하면 이런 위험을 일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로는 재무 분석을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를 대는 종목을 절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기업을 분석하는 거에 절대로 뭐죠? 소홀히 하지 말고요. 올바른 길로 투자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다음에 매년 3월 말이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진한 기업일수록 맨 마지막 3월 말이 뭐죠? 이 4, 4분기 마지막까지니까 3월 말 이전까지만 실적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금감원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예, 일찍 발표하게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징계를 받는다지 일이죠. 왜 그러냐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게 먼저 알수 있으니까 정보 비대칭의 원칙을 예,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금감원에서는 일찍 발표해 주기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불리한 원칙을 되도록이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그런데 기업 자체의 실적이 부진하면 마지막까지 3월 말까지 발표를 늦추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참고 삼아 알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부실 종목에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접근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단기로 그것을 매수 매도해서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가져갔을 때는 얼마나 큰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이 오늘도 우리는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떨어졌다도 다시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3월 달엔 위험하다. 물론 이제 분기가 꼭, 12월 결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9월 결산도 있고, 그 다음에 6월 결산도 있습니다. 대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9월 결산이던가요? 한번 볼까요?
양지사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 분석을 보면 얘가 참 보시죠. 결산이 6월이죠. 6월이 결산이기 때문에 9월 결산도 있고 요새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이 많죠. 거의 다 12월 결산입니다. 이런 걸 참고로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돼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최소한도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종목을 매수 안 하게 되고 또 상장 폐지로서 또는 감자로서 돈을 날리지 않는 그런 정석 투자로 가시기를 진정으로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축을 하고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서 오래오래 투자해도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끊임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